이번에 어기영차 어이가리라는 작품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곡 중에 어기영차라는 곡은 한국의 뱃노래, 그 뱃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고 매기고 박고 하는 그 음악들이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 원래 그 가사 음악과 이 가사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그 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이가리라는 곡은 레퀴엠 에테르남이라고 이미 해외에서도 라틴 텍스트로 불려지고 있는 곡인데 심청가 판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류 소리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한국 가사로 다시 만들어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레퀴엠 에테르남을 한국 상류 소리로 바꾸는 작업을 첫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한국 가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원래 이 곡을 쓴 자체가 상여 소리에서부터 비롯된 음악으로 만들었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당연하게 이 상여 소리가 원래 가사였던 것처럼 잘 맞아떨어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가사로 알려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한국적인 재료들을 한국 가사로 옷을 입어서 실제로 연주된다면은 그거는 더 나아가서 더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작업을 했습니다.